안녕하세요. 저는 얼레벌레 여행하는 ENTP입니다. 얼레벌레가 얼레벌레. 형 얼렁뚱땅.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이 있어야지 마음이 편한 INTJ 황조현입니다. 계획 없는 여행은 여행이 아니다. ESFJ 박용준입니다. 출마하세요? 저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면은 불안해하는 ENFP입니다. 약간 나 저격하는 거 같은데 방금. 저는 그냥 A4 용지에다가 프랑스 간다면 프랑스 명소 갈만한 곳 이런 거 찾아보고 그냥 적고 에펠탑 박물관 이렇게만 맞아 맞아 그치고 그냥 가서 어떻게 되지?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제주도 간다 이러면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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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시간 안 맞으면 거기는 그냥 빼는 거고 맞아 피곤해 그럼 여기 그냥 빼버려 맛집은 절대 안 찾아봐 약간 필터 약간 좋은 거 맞아 나 이렇게 하고 그러고 맛 없으면 그냥 재밌는 거고 맛있으면 오! 막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폴더 같은 거 만들어서 가지고 다녀요. 근데 그게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. 특히 제일 좋아하는 게 여행 가기 전에 이렇게 엑셀에다가 시간 쫙 해놓고 네이버 지도 켜서 거리 딱 계산하고 돈 얼마 하고 또 거리 얼마 시간 얼마 해서 쫙쫙 거리까지? 그게 너무 재밌어. 가운데 정렬하고 막 깔끔하게 마치 내가 지금 만들어주시고. 여행을 하고 있는 느낌이야. 거기서부터 여행이 시작되는 느낌? 너 엑셀이야? 난 한글 파일 한글 파일에다가 충격적이다. 맑은 고딕으로 글자 포인트 다 맞춰가지고 가운데 정렬한 다음에 이 정도는 아닌데 거기서부터 희열 느껴 그 다른 세계 사람을 만나는 그니까 좀 뭔가 친구가 계획적이면 그냥 따라가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싫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세우기 싫어서 그런 거지 나도 계획을 세우는 애가 있으면 그냥 가자 가자 그냥 이렇게 약간 근데 이게 계획적인 사람 한 명이랑 덜 계획적인 사람끼리 여행 가면은 호흡이 괜찮은 게 아까 그랬잖아요. 계획적인 친구 있으면 약간 한다고. 근데 또 계획적인 사람들은 그걸 똑같이 계획적인 사람 만나서 충돌하잖아요. 아 그럼 못해요. 쉽지 않아. 내가 세웠으면 좀 따라와주면 돼서 그렇게 둘이 같이 가면 좋은 거야. 맞아. 저 유럽여행 같은 그랬고. 경험담이에요? 진짜 아까 대하세요 그 친구한테. 그 친구가 저랑 제일 오래된 친구야. 중학교 때. 그 친구가 포수하고 제가 투수. 갑자기 야구 얘기를 한다. 저는 음식점도 그 파일 안 있거든요. 중요해 되게 찾아놓고 거기 번호랑 주소 이런 것까지 일단 다 알아놔요 알아놓고 가서 이제 일정대로 되면 거기서 가면 먹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제 급하게 먹어야 되면 먹죠 근데 그치.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닷가 가면 막 칼국수, 회 이런 거 그런 거 정도는 약간 꼭 계획을 짜요 그래도 아, 뭘 먹어야겠다 이런 맞아요. 거? 그 정확하게 음식점까지는 짜긴 짜는데 안 지켜져도 되는데 메뉴? 메뉴 정도는 맞아. 약간 계획적으로 먹으려고 나는 근데 배고픈 게 전제로 깔렸잖아. 그렇지. 그러면 사실 그렇긴 하죠.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이제 맛집이랑 그냥 근처에 있는 식당이랑 고르라고 하면은 배가 별로 안 고프면은 맛집을 찾아갈 텐데 진짜 배고프면은 그런 건 뭐가 없지. 걸어가다가 괜히 이게 짜증나니까. 보통은 계획한 대로 맛집을 보통. 찾아서 가요.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. 약간 현지인한테 뭐 영어로 말 걸어가지고 뭐 어디가 맛있냐, 뭐가 맛있냐, 여기 오면 뭐 먹어야 돼요? 현지인 맛집. 택시 기사님! 맞아, 현지인 맛집 어디냐 막 이래가지고. 저희끼리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한번 담당을 한번 정해봅시다. 일단 예산은 이쪽. 나 분위기 메이커 할게요. 분위기 메이커? 오케이. 하고 운전하고 예산만 짜고 계획 짜고 제가 좋아한다. 네? 거기서부터 희열 느껴. 저는 뭐 하죠? 장 보시면 되겠네. 아, 아니 장 보는 것도 계획이 있어야 돼. 맞아. 제가. 사실 못 맡기 못 맡겨. 저 장 보는 거 좋아하니까 따라갈래요. 아, 그 아니요. 그럼 저가 계획 짜야 되는데 당신은 그 계획 깨질 것 같아. 그렇게 해서 여행을 다음에 한번 콜롬비아 가는 걸로 합시다. 콜롬비아로 가요? 코로나 끝나면. 콜롬비아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